몸은 가지는데 효과적인 시스템 같죠? 뭐의 시스템? 자연적인 방어의 시스템을 갖죠. 뭐에 대항해서? 기생충에 대항해서. 그죠? 근데 그 방어 시스템이 뭐라고 부르냐면, 네, 면역 시스템을 부르는 거죠. 면역 시스템은 so dead, almost, 마다. 너무 복잡해서 dead. 그래서 그것은 걸리는데, 전체 책이 걸리죠? 그것을 설명하는데. take,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투정사. 책 다 써야 된다는 얘기죠? 간략하게 네가 뭐 했을 때, 감지했을 때, 위험한 기생충을 감지했을 때 몸이 이동하는 거죠. 생산하도록 특별한 세포를, 그죠? 그리고 그 특별한 세포가 날라지는 거지. 뭐에 의해서? 혈액에 의해서 날라지는 거죠. 그 전투 현장으로 날라지는 거지. 그것처럼 군대처럼, 그죠? 아, 주로 이 면역 시스템이 이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회복되는 거죠. 그 이후에 면역 시스템은 기억하는 거지. 그 분자의 equipment, 장비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뭐 했던? 그것이 만들어냈던. 이시 뭐지? 면역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네. 뭘 위해서? 그 특정한 싸움을 위해서. 그치? 그리고, following. 다음에 나오는 감염. 맞죠? 근데 뭐에 의한 감염? 같은 종류의 기생충에 의한 감염은, 네. 너무나 빠르게 쏘되, 너무나 빠르게 무뎌져서, 퇴치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That's why. 그래서 일단 뭐하면 네가 질병을 가지면 뭐 같은 홍역이라든지 치킨파이 뭐든 수든가 수도 같은 그 전염병 질병을 가지면 그러면 너 뭐 할지 뭐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다시는 갖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